당갔어. 눈을 지금 감고. 아니 그 생각을 하면은 찜찜하지.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. 먹을만한데요. 꼴찍하네 국물이. 어. 몇 시간 한 거야? 11시부터? 지금 몇 시야? 질려 아주 콩국이라면 내가 아주 냄새가 나네. 3시 반, 11시 반부터 4시간 봉사해가지고 이제 콕 한 그릇 먹는 거야 이제. 맷돌로 그렇게 했으니. 아 맛은 괜찮아. 아유 장모님 내일 아침에 속이 괜찮아야 될 텐데 급증해. 그게 배탈이 나면 금세 나지 내일 아침까지는 가나?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사유춤이니까 그래도 그냥 저는 춤이 이렇게 바깥에만 핥아먹었잖아요 이렇게. 장모님 춤이 이렇게 푹 안 나갔다니까. 차례도 집에서요. 언제 남자는 급한 거 아니야? 맞어. 얘가 밥을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이래가지고 밥을 조금 먹을 거네. 조금씩 먹어요. 내가 아주 정확하게 12시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. 배고프지 않는데 그걸 한술 복해서 먹었어요. 네 왔습니다. 네 좀 기다리세요. 네. 묻지도 않았는데 네. 교환 수도하네. 네네. 아이고. 잠깐만 기다리세요. 10분. 사회초는 바깥에서 10분 좋은데. 아 그래요? 이, 바깥에서 우리 파트에서 고추 따왔지. 네. 아이고 이모 쑥도 지금 뭘 뜯으라고. 밖에서 시작할까. 밖에 가자 가자 가자. 그렇죠. 어떡해. 아이고 상추를 무슨 상추를 뜯어가 와 이제 이 파는 거 쓴다고 있다라는 게 저 상추를 뿌리 아부리 뽑아왔대요. 왜 한 순이 순만 뚝 잘라 오면 될 것 같대. 그리고 진짜 뭐 농사에 대해서는 모르기는 모르는 것 같대요. 색다르게. 그냥 요즘에 나오는 짜파구리 얘기도 있고 해서 아빠는 짜장면을 만들어줄 거야. 아니 그건 들어봤잖아. 우리 플러스 겠지. 자 이게 무슨 짜장 느낌이 쫙 나지 않습니까 저거. 어쨌든 제가 라면 정도는 많이 끓여봤으니까 또 짜파구리에 계란 좀 넣고 밭에 가서 파 좀 썰어서 집어넣어서 웰빙 짜파구리 한번 만들어서 드릴까 해서. 엄마 엄청 싫어하는 것만 벌써 다. 많이 보던 장면. 아 진짜 그 집이네. 아. 근데 우리 남편도 그래. 햄 소세지 너무 좋아요. 그 기름 자자가 부었는가? 네? 응? 아니야 안 보도 탈이가 있어. 엄마 간다 그 거기 있는데 그거. 어디다 넣어? 어디다 넣어? 샐러드예요? 아 그냥 먹으려고 저는 아니 상추 위에다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, 그게. 기존의 짜파구리가 아니에요.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된 짜파구리. 짜파구리고 뭐 내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입에도 못 댄다. 아니 그 소세지도 안 먹는 게가 소세지도 누리는 게 여체. 소세지는 저랑 아버님이랑 먹을게.
짜파구리에 계란이랑 파랑 집어넣어가지고 더 영양가가.